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무역 계약 파트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CISC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경우하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수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맞나요? 일단 맞아요, 요거는. 2번. 양 당사자의 국가가 모두 최약국이 아닌 경우라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에요.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예요?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방 당사국이 최약국이고 국제사법에 따라서 그 일방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되기로 한 경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당사자의 국적은 CISG 적용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 당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중국에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있어요. 근데 둘다 한국 사람입니다. 즉, 매도인, 매수인이 둘다 한국 사람이고,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CISG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죠? 당사자의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거래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CISG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은 중국 사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둘다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답이고, 4번 정식 명칭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텍스트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엔나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면 비엔나 컨벤션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혹시 CISG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풀네임이 언급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모두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2번 보실게요.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기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엔나 컨벤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용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또 강제 집행, 뭐 경매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던 게 전기의 매매였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의 매매도 CISG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2번, 당사자의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공급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CISG 자체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유엔 협약이에요. 그러면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CISG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공급에 있는 경우라면 매매,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거고. 3번.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어떠한 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물 책임법. 그래서 어떤 제조자가 물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폭발을 했던가 어떻게 돼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민감하고
또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법률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CISG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각 개별 국가별로 이러한 종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4번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요, 양 당사자가 모두 최약국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CISG의 적용이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CISG 자체가 적용이 배제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CISG 중에서 특정 조항이 적용이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조항에 대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냥 사실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CISG의 적용을 받는 거래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바꾸자, 이 내용은 이렇게 변경하자 라고 한다면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CISG 12조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고 조항 바꾸고 괜찮아요. 근데 뭐만 안 되냐면 우리 96조에 보면은 유보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96조에 유보선언이 나와 있고 이게 어떠한 유보선언이냐면 우리 CISG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불요식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증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구두에 의해서든 얼마든지 증빙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법률인데? 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CISG 여기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약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 법률에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CISG에서는 계약서 안 써도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협약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국가가 많아야지만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린 거죠. 그 불요식성에 대해서 유보, 우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국가들하고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12조를 통해서 이 96조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보선언이라는 게 있고 유보선언이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다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96조 내용은 한글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영문, 무역 영어 쪽에서는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에서의 청약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청약으로서 유효했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청약의 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청약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1번.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관계없어요. 특정한 자에게 갔다라고 한다면 청약이에요. 2번.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 청약 자체의 내용은요, 충분히 확정적이에요. 물품하고 수량하고 대금, 요 내용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된다면 청약자는 해당 내용에 구속된다. 즉, 계약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3번.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충분히 확정적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3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4번.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 이건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청약의 요건에 대한 내용들은요, 영문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특히 지금 마지막에 4번 보시면요,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거는 청약이죠. 근데 그 뒤에 이외의 어떠한 제의, 요 말 때문에 이게 청약의 유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이외의라는 말을 알아두셔야겠죠. other than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그 청약에 대한 내용 보다가 그거 이외에 어떠한 제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니까 속지 마시고. 답은 4번이었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 품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품질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표 매매도 있었고 뭐 표준품 매매도 있었고 명수 매매도 있었고 기억났을 겁니다. 자, 1번. 상표 매매는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품질 약정 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 방식을 취함으로 국내에서는 널리 활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표 매매는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해당 물품의 상표로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종류의 품질 조건 방법이었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점검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무역거래에서는 BWT 거래, COD 거래, Offer on Approval 점검 후 매매 조건 청약 또는 Open on Sale or Return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에 의해서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 확장 및 신규 상품의 시장 개척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상표 매매가 아니라 점검 매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자, 이 서적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가가지고 뭐 책을 꾸기거나 조금 훼손하거나 그러더라도 서점에서는 뭐 딱히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눈치를 볼 뿐이지 서점 직원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심하게 제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형 서점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 책들, 진열되어 있는 책들의 주인이 그 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점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고객이 와가지고 물건 사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이 책들은 서점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점 직원들이 막 심하게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훼손되거나 그래도 어차피 출판사에서 다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점검 매매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USQ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라 함은 공인 표준 기준 또는 공인 검사 기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허 판매에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인삼, 오징어, 해태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수출 조합이나 정부 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A등급, B등급, 또 A1, B2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비슷한 예시가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 소고기 살 때 1 플러스 등급, 뭐 플러스 플러스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요거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번 명세서 매매입니다.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나 명세서, 도매 목록, 설계도, 청사진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 방법이다. 이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철, 버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하면요. 어때요? 샘플을 달라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 전철 같은 거 한 칸 샘플로 달라라고 하면은 그 업체에서는요. 그 뭐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거를 운송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샘플 제공이 힘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로, 설계도로 대신해서 거래합니다. 4번 규격매매란 상품 규격이 국제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널리 채용되고 있는 조건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ISO, BBS, KS, JIS 등이 있으며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 매매에서 사용이 된다. 우리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ISO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국제표준 기준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자, 이 물품의 품질은 KS를 획득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KS를 획득해 오면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Sales by Inspection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총 중량에서 외부 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이 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물품을 딱 보면요. 일반적으로 겉에 포장이 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를 총 중량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물품들이 이렇게 그리고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바깥에 있는 이 박스까지 전부 다 합한 무게가 총중량, 그로스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를 제외하고 외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량을 대해서 재는 것을 우리가 순중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번에 나와 있는 넷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밀중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부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 박스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 겉에 있는 이 큰 박스도 제외하고 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료수. 자, 음료수가 이렇게 처음에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포장 빼버리고요. 이 병 무게도 빼버리고 남아있는 이 음료수 무게 있죠? 요걸로만 책정하는 것이 바로 넷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CBM은 부피, 큐빅미터죠. 자, 그래서 지금 네모칸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넷 웨이트, 순중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역 거래는요, 웬만하면 다 이 순중량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총중량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중량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견이 있어요. 포장 예를 들어서 총 물품 무게가 1000kg이에요. 포장 합친 게. 근데 포장이 700kg래요. 무게가. 그러면 우리 포장 거 제외하고 순중량으로만 가격 측정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총중량, 순중량, 정밀중량. 자, 다음 6번 볼게요. 다음 중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무역계약이 성립되려면요. 청약자가 보낸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을 하고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된다라고 CISG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1번.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단가를 변경하여 회신하였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원청약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반대 청약을 보낸 거죠. 그럼 이거는 반대 청약이 원래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승낙이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매도인의 물품 대금 선지급 요청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승낙을 할 때 반드시 구두로 해야 된다, 서면 통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두로 하거나 서면 통지로 한 건 아니지만 뭘로써 승낙한 거예요? 행동으로써 승낙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역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번 매수인의 책임 없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매도인이 승낙의 통지를 송부하였다. 이건 뭐 매도인이 자기가 그래 조금 늦게 승낙이 도착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줄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효한 거고 4번 피청약자인 매수인의 승낙이 청약자인 매도인에게 도달한 이후 3일 내에 매수인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송부하였다. 자, 우리 철회하고 승낙하고 아이고 취소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배우셨어요. 철회는 뭐예요? 해당 어떤 서신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없애버리는 거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효력이 발휘됐지만 그 효력을 없애버리는 행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철회하고 취소는 같은 듯하면서도 많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4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승낙이 최약자에게 도달을 했대요. 그러면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철회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4번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셔야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다음 중 비엔나 컨벤션에서 승낙 기간 및 지연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원래는 승낙이요. 지정된 기간 안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피청약자가 좀 늦게 보냈거나 아니면 피청약자는 제대로 된 기간 안에 보냈는데 중간에서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수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도착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또는 기타의 서면상으로 이것이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승낙자 혹은 피청약자의 지연 없는 아예 그 책임 없는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2번.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경우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해야 한다. 만약에 청약자 입장에서 조금 승낙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컨택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된 승낙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물량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4번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의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8번 신용조약 항목 중에서 3C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3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몇 번 보셨어요. 그래서 3C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캐패시티 혹은 캐피탈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업체의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판, 이런 것들을 조회해 보는 걸 얘기하고요. 3번의 캐패시티는 거래 능력이죠.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거고,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캐피털 나와 있습니다.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대금 지불 능력.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물품 공급을 했는데, 매수인이 돈을 못 준대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 3, 4번 같은 경우에는 3C에 해당하는 개념이 맞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country 같은 경우에는
3시가 아니라 뭐예요? 7시에 들어갑니다. 담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이런 것들 통화 같이 해가지고 총 7개를 합쳐서 우리가 7시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 개념에서는요 5시라는 게 있었어요. 5시. 그래서 그 3시에다가 두 개를 추가 고정적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이게 5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세 개에다가 플러스 지금 보신 네 개를 더해서 7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5시 같은 경우에 조금 논란이 많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보는 사람마다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빠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7개 합쳐가지고 7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답은 그래서 2번이 됐고요. 자, 9번 볼게요. 다음 서류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발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칙이 없는 서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뭐 요즘에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많이들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발행받은 서류를 프린팅해서 가서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린팅, 컴퓨터 파일 있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된 그 파일 자체를 송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종이나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 서류 혹은 실제로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업무 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그 협정들이 있었어요. 뭐 UCP라든지 아니면 URC, URR 이런 것들처럼 다 있었는데 자꾸만 전자적인 방식의 서류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의 그 협정만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2를 붙여가지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된 해당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언급이 된 게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배우신 내용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온 거는 EUCP예요. EUCP. 그래서 EU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버전이 나왔고요. 이번에 EURC라고 돼 있죠. 이 EURC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기준으로 발간이 됐고요. 다음에 CMI 통일규칙. 이거는 선화증권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써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 4번에 포장명세서. 이거는 딱히 그런 서류는 없어요. 이런 건 사실은 뭐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되었다라고 해서 뭐 큰 혼란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수입자의 입장에서 곡물의 품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어느 것인가? 뭐 TQ, RT, SD, FAQ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결국엔 뭐 고르는 거예요? 수입자의 입장에서 물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수출자 국가에서 물품이 출발을 해서 수입자 국가에 도착할 때까지의 물품의 품질을 누가 보증해 주는 게 좋아요? 수출자가 보증해 주는 게 수입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면 양육 품질 조건 찾으라는 문제네요. 뭐가 있어야 하나가? 라이텀즈가 있죠. 호밀거래. 자, 다음에 11번이요. 다음 중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 우리 인코텀즈 2010 버전이 2000년도 2010년 버전이 2020년 상반기 시험까지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8월 시험부터는 인코텀즈 2020 버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2020으로 출제가 됐고, 자, 1번 볼게요. 엑스웍스, 매 도인에게 수출 통관의 의무가 있다.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 수인에게 있겠죠. 2번, FAS,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FAS까지는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한테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3번 CIP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ICC A 조건으로 해야 한다.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3번. 4번 DDP 매도인에게는 수출 통관 의무, 매수인에게는 수입 통관 의무가 있다. 매도인에게 모든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DD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Xbox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의무 조건이죠. 네, 12번 볼게요. 다음 중 인코텀즈 2020의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CISG와 인코텀즈 규정이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CISG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CISG하고 인코텀즈하고 같이 상충이 되게 되면은 인코텀즈가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지만 실수를 안 하시겠죠. 자, CISG하고 인코텀즈하고 상충이 된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렇게 딱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CISG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거고 1번에 대금에 대해서 뭐 UCP 적용할 땐 신용장을 써라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험 계약 체결을 해라 라고 할 거고 3번에 뭐가 있을까요? 요 물품을 어디 어디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CISG에서도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언제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 잘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인코텀즈 조건을 써요. 인코텀즈 뭐 CIF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CISG에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가 인도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또 합의를 한 거예요. 추가로. 그렇게 되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들이 우선되니까 인코텀즈가 먼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CISG하고 인코텀즈 나오면은 아 무조건 인코텀즈가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로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인코텀즈에서는 물품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코텀즈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예 얘기가 없고요. 우리 CISG 같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어떤 상태에서 이전되고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인코텀즈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 위험, 비용, 의무를 기준으로 조건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 인도, 위험, 비용 이걸로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인코텀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인코텀즈의 내용은 당사자 간 얼마든지 변경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요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뭐 E 조건이라든지 뭐 F 조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인도 장소 같은 경우에는 E 조건은 매도인 구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매도인 구내에서 좀 나와가지고 한 100m 앞 이렇게 그러면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이 전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장소를 그렇게 바꿀 거면은 위험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 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바꿔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답은 1번이었죠. 13번 인코텀즈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DAT 조건은 삭제가 되고 DPU 조건이 신설되었다. 우리 DAT 내용이요 거의 동일하게 DPU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DAT일 때는 터미널 조건이었거든요.
해외에서 딱 물건이 도착을 해요. 국내에. 그러면 여기 배에서 물건 딱 내리고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터미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해 줬었어요. 어떻게 된 상태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스가 된 거죠. 여기에서 물품이 양화 완료가 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 바로 DPU 조건입니다. 자, 다음에 2번.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ICC A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CIP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010에서 뭐였어요? ICC C 조건이었는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ICC A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CIP 말고 CIF 있죠? 이거는 여전히 ICC C 조건이에요. 기억하시고, 다음에. 3번. FOB 조건은 근본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다. FOB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FOB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 1936년도에 나온 이후부터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4번. DPU 조건에서 매도인은 더 이상 도착 장소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터미널에서 특정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품을 매도인 본인이 양화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해줘야 되는 의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 위치만 조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 다음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후 결제 계약이나 운송 계약 등 종속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아까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종속 계약이 쫙 나왔었고,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다. 뭐 증인도 되고 구두로도 되고. 3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한다. 뭐 사실은 그래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요. 영어로 체결을 합니다. 작성을. 4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 통씩 나눠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매매 계약서를요. 보통 이렇게 두 장을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통을 상대방에게 다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고 여기에다가 본인이 서명을 하고요. 한 통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한 통은 다시 보내주면 각각 한 통씩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재는 외국에서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어때요? 외국에서도 여전히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죠. 뭐 때문에? 뉴욕 협약 때문에. 자, 2번. 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결정되므로 시간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맞습니다. 우리 소송으로 가게 되면요. 삼심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송 같은 거는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삼심제까지 가려면은 몇 년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것과는 달리 우리 중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죠. 3번.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인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중재안이 나오면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재 합의가 사실은 안 됐어요. 근데 중재안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절해야겠죠. 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뭐 직원이라든지 누구를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양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합의가 서면으로 증빙되어야 한다. 일단은요, 우리 중재 합의는 서면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유효하게 해석을 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혹은 사건이 발생한 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합의만 있으면 돼요. 답은 1번이고 자, 1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항. 우리 청약하고 뭐 반대 청약하고 이런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끝에 얘기했던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방 당사자가 우리 구두 합의도 합의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거 계약에 유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완전 합의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완전 합의 조항 딱 써놓고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이 왔다 갔다 했든 그거는 전부 다 없는 내용이다. 그냥 여기 아래 우리가 지금 기재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다라고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완전 합의 조항. 영문 텍스트도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17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과도하게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고자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은 무엇인가? 우리 물품 매매 계약 총 금액이 한 1,000만 원으로 돼요. 근데 그 물품을 공급을 못했어요, 매도인이. 근데 매수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1,000억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요 손해배상조항을 넣어놓습니다. 손해배상조항은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겠다라고 사전에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100만 원까지는 손해배상 금액을 줄게. 이렇게 합의하는 거죠. 자, 18번. 다음 중 전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 운송도 있고 부전기선 운송도 있었어요. 1번. 특정 항로를 미리 정해진 입출항 예정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게 전기선에 대한 개념이었고 전기선은 뭐 전철 혹은 버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 운항 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스케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항로도 다 정해져 있어요. 항로도. 3번. 운임률표에 따라 운임이 책정이 된다. 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전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전기선은 이미 해당 운임료가 정해져 있죠. 4번. 부전기선에 비하여 해운동맹을 체결하기가 어렵다. 자, 일단은 부전기선은요, 해운동맹을 체결할 수가 없고요.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해운동맹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부전기선의 운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요 운임 조건 내용을 푸실 때에는 누구 기준으로 푸시라 말씀드렸죠? 선주 기준으로. 자, 1번에 FI, free in, 공짜로 들어간대요. 누구 기준이죠? 선주 기준이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들어갈 때 공짜고 나올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양화비용은 선주가 내고 그럼 들어갈 때는 누가 내요? 화주가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적항에서 선적 시에 그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육 시에는 선주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역비라고 나와 있는 건요. 물품을 선적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2번 free out 선적항에서 선적 시에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고
도착항에서 양육 시에는 화주가 부담하는 하역 조건을 말한다. 그렇죠. 요것도 free out. 선주가 공짜로 나가니까 화주가 내면 되고 들어갈 때는 선주가 내면 되고요. 3번에 free in and out 하고 4번에 FIOS, free in and out storage 같이 볼게요. 결국엔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다 화주가 내면 되는 거예요. 3번에 양아시, 하역비, 선적비 전부 다 화주 부담 조건이고요. 4번 선적, 양아시, 창고 보관료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화주가 부담해야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고 요거는요 좀 외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개념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요거 딱 나오면은 아 무조건 선주 기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것만 외우시면은 헷갈리실 일 없고요. 다음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배를 빌리는 계약이 있었어요. 용선 계약이라고 해서 배를 빌린다 이런 계약인데 그 용선 계약의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항차 기준으로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갈 때 한 번에 얼마 혹은 두 번째로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빌리는데 얼마 그거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용선이 있었어요. 나용선은 뭐예요? 그냥 배 자체를 빌려버리는 거예요. 항해 용선 계약이나 아니면 기간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배를 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배 위에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 운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배 위에 공간을 빌려서 물품을 싣고 그 물품을 목적 국가까지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해하고 기간 용선은 선복을 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용선은 배 자체를 그냥 그거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뭐 이걸로 운항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화주인 용선자가 특정 항로를 정하여 선박을 용선하는 것인데 이 경우 용선자가 선박 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는 용선료가 아니라 운임이다. 그쵸? 이 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젠콘이고요. 계약의 주요 계약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의 명칭, 선박 표시, 화물 명세, 적 양항, 운임과 운임 지급 조건, 하역비 부담 조건, 정박 기간의 표시, 채선료, 조출료, 정박기간의 개시 시기, 적재 기일 및 해약 조항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 뭐예요? 결국에는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은 첫 번째 줄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 자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